동촌동 솔림마을은 해질녘이 아름다운 작고 소박한 곳이다. 마을 광장에는 저녁 불빛이 흩어져 노래하는 나그네들과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감돌았다. 이 작은 마을에서 자란 소녀 지원이는 시간을 다룰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지녔다. 어느 날 할머니의 다락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고대 모래시계. 그 모래시계를 손에 대자 모래가 춤추며 그녀에게 신비로운 장면이 펼쳐진다. 그 장면에는 그녀의 능력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 할머니의 집 창밖으로 풍경을 바라보며 흥분을 애써 달래는 지원이었다. 그녀는 모래시계를 보며 생각했다. 이 능력이 정말 내가 가진 능력이 맞을까? 마을의 풍경이 어둠에 쌓이면서 모래시계는 미묘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지원이는 이 작은 모래시계가 자신의 운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짐작할 수 없었다. 지원이는 모래시계를 닫아보았지만 이미 어떤 힘이 깨어났음을 느꼈다. 한편 마을 주민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어둠과 빛이 마을을 교차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의 대화를 엿들은 지원이는 시간 도둑이라 불리는 비밀스러운 단체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림자 속에 감춰진 이 단체는 시간을 통제하려는 야심찬 목표를 갖고 있었다. 지원이는 자신이 나고 자란 이 마을을 지키고 싶었고 그 마음은 시간 도둑에 맞서 싸울 용기를 키워주었다. 그녀의 능력이 그들을 지켜낼 열쇠임을 깨달았다. 지원은 곧장 마을 사람들을 모아 자신의 능력에 관해 말했고 이상하게도 마을 사람들은 전혀 놀라지 않았다. 이때 소꿉친구인 한길이 나와 지원을 도와주겠다고 나선다. 시간을 통제하는 힘은 생각보다 무섭고 강한 힘이야. 그 능력을 사용해 우리 모두를 지켜야 해. 그래, 한길아, 함께 싸우자. 할머니의 다락방에서 지원이는 고대의 가계도와 오래된 일기를 발견했다. 이들은 그녀의 가족과 시간 도둑 사이에 높이 세워진 비밀을 풀어내는 열쇠였다. 지원이는 과거의 퍼즐 조각들을 맞추어 시간 도둑이 왜 그녀의 능력을 원하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시간 도둑은 지원이의 능력을 이용해 미래와 과거로 가서 주요한 사건들을 조작해 자신들만의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왜 우리 가족들은 나에게 이 모든 걸 비밀로 했을까? 가족은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큰 비밀을 숨겨. 중요한 건 그걸 깨닫고 받아들이는 거야. 그들은 마을의 어둠의 그림자가 덮치는 이유를 밝혀냈다. 지원과 한길은 시간 도둑과의 결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그림자 속에서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다. 그림자가 사라지면서 드러난 인물은 지원에게는 익숙한 얼굴이었다. 김영태, 시간 도둑의 지도자이자 지원의 아버지로 밝혀졌다. 시간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내 딸, 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지원이는 아버지의 등장에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 어떻게 여기에 있어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지원과 영태의 결투는 마을의 광장에서 펼쳐졌다. 시간 도둑의 근원이 드러나면서 마을의 뒷골목과 광장은 팽팽한 긴장감에 가득 찼다. 지원이는 마법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각종 술법을 통해 영태와 그의 결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이 모든 것이 끝나야만 마을과 가족을 지킬 수 있을 거야. 아수라장이 된 광장에서 영태는 어둠과 함께 사라지며 시간도 두고는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온힘을 분출한 지원이는 의식을 잃었다. 그때 눈부시게 밝은 빛과 함께 그녀 또한 사라진다. 어? 여기는 어디지? 밝은 빛으로 가득 찬 알 수 없는 세계에서 지원이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곳은 시간이 교차하는 차원으로 과거의 순간들이 살아나고 미래의 향기가 떠오르는 공간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이 회상의 길을 따라 나아감에 따라 공중에 떠다니는 빛나는 구슬들이 그녀 주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지원이는 그림자와 빛의 미로 속에서 자신의 가족과 마을의 주민들이 소리 없는 손짓으로 그녀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들의 눈 속에서 지난 세월이 흐르고 그 시간의 흔적들이 형상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여기에서 뭔가 큰 것을 깨달았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힘이 여기에 있을지도 몰라. 지원이는 세월의 길목을 따라 걸어갔다. 그곳은 시간의 강이 굽이굽이 흐르고 여러 시대가 교차되는 풍경이 펼쳐진다. 각각의 문이 과거와 미래로 향하는 길을 나타내고 미지의 목적지를 향해 펼쳐져 있었다. 먼 곳에서는 고요한 숲과 황량한 도시,
그리고 향기로운 꽃들이 안돼 어우러져 있었다. 지원이는 세월의 흐름이 어떻게 서로 교감하며 우아한 춤을 추는지를 목격했다. 시간은 우리의 이야기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 걸까? 이 세월의 길목에서 찾아봐야겠어. 지원이는 세월의 길목에서 얻은 지식을 품고 빛을 따라 마을로 돌아왔다. 그녀는 마을의 중심에 서서 세계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의 능력으로 시간을 모으고 흐름을 안정시키는 모습은 마치 마법처럼 아름다웠다. 하늘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인물이 등장한다. 시간의 흐름을 지키는 일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야. 너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해. 세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야.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인물은 의문의 말을 남긴 채 사라진다. 지원의 능력은 마을을 안정시키고 마을을 습격하던 시간 도둑들은 점점 힘을 잃는 듯 하였다. 그러던 중 마을에는 새로운 어둠의 기운이 느껴졌다. 더 많은 시간 도둑 일당들이 나타나고 그들의 그림자가 더욱 강해졌다. 그들은 이때까지 전혀 보지 못한 마치 인간이 아닌 듯한 형상을 하고 어딘가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다시 시간 도둑이 나타났어. 우리는 또다시 싸워야 해. 마을의 하늘에는 어두운 구름이 모여들고 이전과 다르게 더욱 강력한 힘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었다. 지원이는 시간 도둑의 음모와 마주해야 했다. 마을의 광장에서 그들과의 최후의 결투가 벌어졌다. 시간은 누군가의 사사로운 욕심으로 흘러가서는 안 돼. 혼돈의 상황에서 시간 도둑들은 더더욱 기괴한 모습으로 점점 더 많이 나타나 지원에게 달려든다. 지원이는 혼자의 힘을 폭발시킨다. 찬란한 빛과 어둠이 기억나는 2부에 계속됩니다.